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에츠포입니다. 오늘은 2010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리뷰해볼까 합니다. 2009년 드디어 덱스터 잭슨으로부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빼앗겼던 제이 커틀러가 다시 한번 본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인이었던 피리스는 조금씩 입지를 굳혀갔고 2010년 아놀드 클래식에서는 아쉽게도 카이 그린에게 패하면서 2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 피리스는 3월에 열렸던 아놀드 클래식보다 훨씬 더 볼륨감 넘치는 모습과 동일한 다이어트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신예 피리스를 상대로 방어전을 치룬 제이 커틀러의 2010년 미스터 올림피아 지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인업 포즈에서 두 선수의 극명한 체형의 차이가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흉곽이 넓은 제이 커틀러는 분명히 피리스보다 사이즈적인 면이나 너비에서 더 넓어 보이지만 피리스의 볼륨감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두 선수 모두 훌륭한 근육의 분리도를 자랑하고 있지만 피리스가 좌우 대칭미에서 제이 커틀러를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반면 제이 커틀러는 피리스에 비해서 하체 쪽에서 거친 근육의 질감을 보이며 성숙도 면에서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번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포즈입니다. 제이 커틀러는 넓은 프레임과 함께 전면 광배근을 활짝 펼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훌륭한 전면 하체 근육의 분리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제이 커틀러의 경우 우측 하체 근육이 좌측에 비해서 사이즈가 작은 모습입니다. 좁은 흉곽을 타고난 피리스이지만 가는 허리와 넓게 펼쳐진 광배로 인해서 큰 부족함을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 특히 제이 커틀러에 비해서 굵게 자리 잡고 있는 전완근으로 인해서 팔 근육의 완성도가 더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펼치는 포즈에서 피리스의 볼륨감보다는 체중이 더 많이 나가는 제이 커틀러가 사이즈적인 면에서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프론트 레스프레드 포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흉곽을 자랑하는 제이 커틀러가 피리스에 비해서 펼치는 포즈 시에 사이즈적으로 많이 우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좁은 흉곽을 타고난 피리스가 가슴 안쪽까지 볼륨감이 꽉 차있는 가슴 근육을 자랑하지만 제이 커틀러에 비해서 너비면에서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0년 미스터 올림피아 이후 피리스는 어깨 근육에 초점을 두어서 제이 커틀러 같은 넓은 선수를 상대할 수 있는 필승의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넓은 프레임의 제이 커틀러에게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나 프론트 레스프레드 같이 펼치는 포즈에서 사이즈적으로 많이 밀렸던 피리스이지만 지금과 같은 사이드 체스트 포즈에서는 두께감 면에서 제이 커틀러를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체형 대비 거대한 팔 사이즈를 자랑하는 피리스는 제이 커틀러에 비해서 팔 근육의 분리도도 뛰어납니다. 또한 좁은 흉곽의 피리스는 제이 커틀러에 비해서 가슴 안쪽까지 근육의 볼륨감을 꽉 채웠습니다. 물론 마커스 룰 같이 넓은 흉곽을 자랑하면서도 가슴 안쪽까지 근육을 꽉 채운 바디빌더들도 있지만 제이 커틀러의 경우는 피리스에 비해서 볼륨감이 많이 부족한 가슴 근육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측면 하체의 두께감은 비슷합니다. 또한 두 선수 모두 전면 대퇴 4두근, 햄스트링, 둔근의 3등분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피리스의 경우 둔근 쪽에 가로줄 문양이 더 보이기 때문에 더 우세한 측면 하체 근육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후면 백 더블 바이셉스 포즈입니다. 두 선수 모두 훌륭한 등 근육의 두께감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이 커틀러의 경우 좌측에 있는 등 근육이 우측에 비해서 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훌륭한 대칭미와 함께 상부부터 하부까지 완벽하게 자리 잡은 근육을 자랑하는 피리스이지만 원체 좁은 프레임으로 인해서 제이 커틀러에 비해서 넓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레임 대신 볼륨감을 타고난 피리스는 작은 프레임이지만 2010년 대비 더 많은 양의 근육량을 붙여 2011년에는 넓어 보이는 등 근육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현대 보디빌딩의 다이어트 기준인 둔근과 햄스트링의 다이어트 수준을 보았을 때 피리스가 제이 커틀러에 비해서 근소하게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백 레스프레드 역시 프레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요. 제이 커틀러는 분명히 피리스보다 더 넓은 광배근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리스는 중앙 등줄기에 볼륨감을 장착하고 있어 더욱더 완성도 높은 등 근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이 커틀러의 중앙 등줄기가 피리스에 비해서 많이 모자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호불호가 분명하게 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드 체스트에 이은 또 하나의 사이드 포즈, 사이드 트라이세스입니다. 근육의 볼륨감과 두께감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 포즈에서 피리스같이 좁은 체형에 꽉 찬 볼륨감을 지니고 있는 선수가 제이 커틀러보다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이 커틀러 역시 넓은 프레임에 가득 채운 근육량을 갖고 있지만 피리스와 나란히 섰을 때 상대성에 의해서 근육의 볼륨감이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앱도미널 앤 따이 포즈입니다. 에이팩의 복부를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있지만 대칭이 맞지 않은 제이 커틀러와 포팩의 복부이지만 완벽한 대칭미를 자랑하는 피리스의 복부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이 커틀러의 전매 특허인 도장치크 포즈에서 전면 대퇴 4두 근육의 분리도는 피리스보다 월등히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신의 근육을 짜내는 머스터 머스큘라 포즈에서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넓은 체형의 제이 커틀러가 주는 머스큘라의 아름다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좁은 프레임에 꽉 찬 모습을 주는 피리스의 머스큘라 역시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제이 커틀러는 성공적으로 방어전을 마무리합니다. 본인보다 좁은 프레임을 타고난 바디빌더 피리스는 무서운 속도로 볼륨감을 채워가며 제이 커틀러를 압박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디빌딩에서 프레임은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프레임을 타고난 제이 커틀러에게 넓은 프레임이 독이 되기도 하고 득이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좁은 프레임을 타고난 피리스에게 좁은 프레임은 독이 되기도 실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바디빌더 타입을 좋아하나요?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